If you want. 오, 우와. 아, 자기애가 우리 형님도. 운동 많이 하시나보다. 우와, 팔 근육이. 야, 아, 이게 뭐야? 맞아, 유비스, 유비스. 우와! 이랬는데. 제 가운데 영탁이에요. 아. 저 이게 눈 주름에 끼워 죽고 싶다고 막. 아, 요즘 막 팬들 난리 나. 눈 주름에 끼워 죽고 보입니다. 싶다고. 아, 멋지다. 아, 근데 진짜 난리더라고. 저희 엄마도요, 항상 장난치는 거예요. 진짜. 혼자 살아. 예. 아우, 이게 뭐 약이에요? 네, 저희 다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 4949. 근데 하나도 안 떴어, 봐봐. 요즘에 되게 많이 해. 근데 너무 깔끔하다, 지금. 또 약. 맞아요. 저 수족 냉증에 좋은 약이에요. 수족 냉증은. 근데 저희가 수족 냉증이 좀 있어가지고. 텀블러 봐. 텀블러 매니아시구나. 아, 근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아. 아우, 와인. 술 좀 많이 드세요? 많이 안 드세요? 아니, 술을 못 하는데, 이제, 그래도 구색은 좀 맞춰놓으려고, 받은 선물들이 많아서. 아, 딱 혼밥용. 네. 심플하구나. 혼자 사는 나는 빠질 수 없지. 역시 김. 냉장고에 뭐 많네. 미리야, 물, 맥주, 밑반찬들. 바로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아, 진짜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 냉장고네. 물, 응. 아, 얼른다. 대왕 문어? 문어가? 이제 네, 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면 아유, 다 약이에요. 다 약이에요. 뭐. 즙, 뭐 이런 거. 마스크도, 아유. 아, 사주. 티셔츠도 진짜 자기애가. 어머, 그러네. 본인이셨네. CF 같다. 음악. 아, 편집 뭐야? 뭘, 목인데? 아, 뭘, 목! 아, 우리, 목. 아, 우리 형님 편집 목. 이렇게 갔다 이러면 어떡해요? 나도 있어, 목. 저런 거. 아, 나 왜 저러고 있어, 걱정 거야? 멋있는데요, 뭐. 아, 진짜. 생활 속에서. 아이고야. 확실히 민호 형님이 생활 근육이 좋아요. 너무 좋은 이유가 있어. 하나, 둘. 야, 저게 무거울 텐데. 넷. 헬스장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웨이트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트로트 하면서 몇 년간은 너무 지방에 그쵸? 많이 있다 보니까. 아우, 갈 시간은 없어. 예, 네, 갈 시간. 근데 이게 김하고 무슨 관련 있죠? 준비해! 그러니까 요리. 아, 요리 또 이런 걸. 아, 그렇죠. 저렇게 사면. 죄송합니다. 저렇게 운동하죠. 이게 또. 쓰자! 저게 생각보다 되게 운동이 많이 돼요. 야, 코어가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야, 운동을 하도 안 했더니 근육이 좀 확실히 줄었어. 뿅 나왔네, 뿅.
쌀을 씻을 때 흰색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씻는 거야. 손. 아, 이 정도였는데. 잠기라고. 잠기라고 그랬나? 이제 좀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네. 손바람도, 손바람도 나오고. 민호 형님 장가 보내기 그런 건가요? 약간 마초 느낌으로? 아니 되게 특이한 스타일로 밥을 하시네. 좋았어. 자, 어우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그냥 제대로 이제는. 내가 봐도 일취월장했네. 밥을 취소됐다고? 자, 진짜 깔끔하시구나. 진짜 아주 빛나신다. 밥은 됐고, 아, 뭘 먹어볼까? 반찬을 겉절이 한번 해볼까? 그거 겉절이를 하신다고요? 네. 겉절이를? 겉절이. 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반찬 진짜 뭐야? 저 알았어요. 저 알았어요. 제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거. 아우. 겉절이 반찬. 준비를 액젓, 숟가루, 설탕. 자, 배추를 한번 씻어봅시다. 그래도 되게 요리를 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시다. 아니 근데 김치 만드는 남자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요리가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또 막상 하니까 혼자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 오케이. 오, 양념장. 일단은 저 정도 양이면 고춧가루 한 3개. 아. 어, 저런 것도 살짝 흘려줘야 돼. 아, 거침 없는데요? 아까 생수를 너무 들었어. 생수를. 향기를 붙여줘. 그래도 힘줄은 살아있어요, 형님. 힘줄은. 오케이. 물 조금만. 오케이. 어, 너무 된 것 같은데? 오, 오, 맛있어요? 어, 맛있었어요. 우와. 네. 대기. 어, 되게 심플하게. 아, 뭐, 계량을 하신 것도 아니고. 없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감으로 그냥. 어, 맛있어. 저러다 날배추 다 먹는 거 아니야? 저러다 다 먹었어. 저러다 다 먹었어. 자. 우와. 이야. 어우, 맛있겠다. 팔국수에다 그냥. 맛있어, 보인다. 아니, 근데 맛있더라. 아니, 진짜 조금 근데 맛있어 보인다. 나 소질 있는 거 같아, 아무래도. 너무 맛있는데, 근데? 어우, 좋아. 이게 또 왜 맛있냐면, 제가 직접 한 요리를 제가 그럼요. 먹으니까 더 애정이, 더 애정이 가는 거예요, 음식이. 오. 그리고 제가 또 왼손잡이라. 꽁지라. 잘하시는데요? 어, 그래도 이렇게 딱 손을 넣고 이렇게 네. 자르시는데요? 되게, 되게 잘하시네. 저거. 네. 아, 이거 무슨 얌채공 튕겨나가듯이 튕겨나가요? 얌채공 튕겨나가듯이 튕겨나가요? 얌채공. 요한 씨 얌채공 아세요? 안다고요. 아니요? 모르시죠? 아, 이게 이렇게 갈리는구나. 야, 요즘 진짜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칼질 가질...
아니, 뭘 만드시려고 저렇게 호박을 단촐하게 좀. 근데 뭘 만들기에는 호박 양이 되게 적은데. 아, 저게 이게 이렇게 없어 보였나? 아니 그러니까 후라이팬도 안 돼, 그리고. 이게 뭐야? 어, 기름에 들어. 뭘로 그런 거야? 호박 용을 급썰어. 호박 볶음. 호박. 시금을 볶고 조금 가열하고 볶아야 돼. 위에다가 그냥. 이거를 원래 식용유를 넣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식용유를 넣고 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뭘 언제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맛있으면 되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저렇게 넣는 거. 어, 아, 이러다 이거 호박 하나 다 쓰는 거 아니야? 칼질 연습하고 좋네. 칼질 연습하고. 그냥 호박 볶음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 지금? 이거 묘한 매력이 있네. 짜니까 더 넣고, 싱거우면 짝 조미료를 더 넣고. 짜니까 호박 넣고, 싱거우니까 아, 소금 넣고. 옹골차게 잘 볶아줬어. 옹골차게 잘 볶아줬어. 좋아. 그냥 맛소금 하나로 끝났어. 계란후라이를. 어, 잘게알프라이. 계란후라이를 말보자. 아이고, 아유. 야, 계란후라이 저렇게 힘든데. 그래도 썸사이드 업이야. 많이 늘었겠죠, 계란후라이? 어, 이제 여유가 생기셨는데요. 일단 식음료 먼저 넣는다. 네. 어, 저 좀. 자, 계란후라이. 자, 과연, 어. 과연. 아, 계란후라이네요. 잘 났네. 팬 조금 더 가열됐어야 돼. 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안 넣지. 그치, 그렇게. 그게 최고 안전하지. 네. 어이, 좀, 어이, 이제 됐다. 네. 좀 있어, 있어, 모양이 됐어. 모양이 좀 나왔어요. 네. 우와. 오. 감탄했어. 계란후라이 하나 먼저 감탄했어. 야, 요리는 자꾸 하면 늡니다. 자꾸 하면 진하네, 진짜. 이걸 또 뭐라고 본다, 우리 열심히 해 먹어. 이게 뭐예요? 제가 젓갈 종류를 좋아해서. 네, 좋아요. 저도 좋아해서. 치트키 아닌가? 아. 어이, 뭐야. 아, 명란이구나. 명란제. 자, 오늘의 메인 명란을 짜니까 하나만 이렇게 갈라서. 아, 속 속만 빼내려고 하는구나. 속 빼서.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잘한다고? 어디서 조금씩 공부는 있어. 칼질이 있네. 아,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재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야, 비빔밥이 뭐야? 자, 밥을 한번 열어 봅시다. 3, 2, 안 누른 거 1. 어이없어, 아시죠? 선수들 한 몇 개월 했는데 이 밥하는 거 보는 것처럼이에요. 밥하는 거 이렇게. 너무 잘 됐어. 어우, 훌륭! 한 번 품은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오케이. 국이라도 하나 끓이고 드시지. 국이 없네요. 고명을 이제 올려고 했어. 고명? 고명을 이제 올려고 했어. 고명을 이제 올려고 했어. 김밥 먹어야 돼. 김밥. 처음부터 보기 좋게 쫙 올려야지.
그런 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올리면 됐어. 됐어. 요새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이 되게 유행인데 색깔이 아보카도 대신 그 애호박 색깔이 되어서 애호박으로. 그래서 애호박을 썼구나. 김자반. 뭐야? 이렇게 어설픈데. 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만. 참기름 떨어진 소리. 이야, 완성. 맛있겠다. 근데 맛은 엄청 있겠다. 플레이팅을 정말 잘하신다. 국을 끓여야지. 뭐야? 국을 끓여야지. 국을 지금 끓여요? 아유, 국을 지금 끓이면. 밥에다 식지 않을까 했다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했어요. 아, 그래요? 국은. 오케이. 국은? 라면이 국은? 국은 제가 한번 응용을 좀 해봤는데. 라면으로? 아, 라면. 아. 이게 한 번에 어떤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먹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와 내가 하는 요리와 섞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한번 해 먹어보려고. 우동탕, 명란, 라면. 오, 명란. 명란이 또 들어가요? 예. 명란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명란을 너무 좋아. 여기까지 일반 그 곰탕 그 맛 라면이랑 똑같은데. 저는 희한한 게 다른 음식을 짠 음식을 먹으면 짠데 젓갈은 아무리 먹어도 안 짜요. 파를 먼저. 오늘 참 맛있는 분이라. 근데 이게 명란젓이 모든 걸 끝내. 아,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명란젓은 모든 것의 끝이야. 계란을 뿌려주세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 되게 잘해 주신다. 맛있겠다. 야, 이건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해먹어봐야겠는데, 혼자 사니까. 모양이 맛있어요.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라면이 좀 싱거워지잖아요. 그 싱거운 맛을 명란젓이 대신해주는 거예요. 맛있겠다. 근데 명란 넣으면 맛있죠. 좋은 김은 짤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대결 주제에는 되게 충실한 편이네요. 김밥용 김을. 오, 먹음직스러워. 완성! 와. 궁금하다, 어떤 맛일지. 오, 대박.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되게 근데 두 음식이 되게 연남동 맛집 가서. 그러니까, 약간 두 개의 시장인 것 같아요. 예. 혼자 하는 셰프님. 예, 그렇죠. 느낌. 비주얼은 약간. 근데 느낌은 있어. 퓨전 음식. 네. 약간 퓨전 같아요. 아, 그냥 뚝딱 해먹기 좋겠다. 저 겉절이 조금은 뭐든 맛있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라면부터. 이야. 맛있겠다, 이거. 이게 입에 들어갈 때 명란이 한 그릇씩 따라가면 깜짝하니 맛있겠네. 느끼하면 싹 잡아줄 것 같아. 우와. 우와. 라면 셰프 들어오겠다. 아, 명란에 들어가서 짤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짜고. 아, 너무 맛있네요. 아니, 밥 먹으면서 자기가 맛있다고 로만이 얘기해. 아니, 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계속 맛있다. 종종 이렇게 해 먹으면 너무 좋겠는데, 바쁠 때. 누가 왔을 때 진짜 내가 곰탕 끓여줬다고 해도 될 것 같아, 면 넣고. 그 정도라고요? 아,
이래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구나. 그렇지. 아, 밥. 노른자를 좀. 어우, 맛있겠다. 얘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 안 봤는데도 벌써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아이고.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세네요. 거의 이 정도 리액션은 진성 선생님 이후에. 저희 트로트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리액션들이 과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 후라이를 두 개를 해야 저게 달걀 후라이가 하나니까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기본 두 개는 해야 돼요. 두 개. 두 개? 아, 세 개. 근데 딱 깔끔하게 맛있게 잘 만드시는 이런 거만 딱 하네. 아예 못 먹는 사람 말고는 이건 100%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맛있을 너무 것 맛있는데,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진짜. 애호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잘 볶아져서. 호박을 넣은 게 한수다.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아보카도가 들어갔으면 더 느끼할 뻔했어. 맞았어. 차라리 호박이 날 뻔했어. 아 정말요? 푸드 크리에이터로서 소질이 있는 편인가요? 알고 했었으면 괜찮아. 알고 했었으면 괜찮아. 알고 하는 게 중요해. 모르고 했는데 얻어걸렸어. 근데 이렇게 요리하면 한번 할 때마다 매력을 느낀다고 그럼. 스스로. 아,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그래. 그게 되게 중요해. 와, 너무 개고스럽게 먹나? 아, 잘 먹었다. 어디 가나? 뭐는 거지? 아,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근데? 22살. 야, 카세트 테이프. 저도 없는 거를 팬분들이 네, 주셨는데 촬영할 때 그 포즈랑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생각이 나요. 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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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22살. 어머, 나 이거 생각나는 것 같아. 22살, 제 나이입니다, 지금. 아, 제 나이. 유한 씨가 이 세상에 없을 때. 넌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아니, 또 유한 씨가 얘기를 하니까. 유한 씨 선배야. 이게 왜 손바닥 왜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 지내겠지. 그때 멤버들 생각나겠다, 진짜. 한번 하자. 아이고, 저기 핸드폰 거치대로 쓰이네. 어우, 좋아. 하하. 어, 떨려. 뭐 또, 누구랑 통화, 누구 떨려. 전... 라이브 방송 이런 거 아닌가? 네.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했어요. 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어,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5,300분 들어오셨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오셔서. 대단하구나. 하자마자? 아, 일이 커졌는데요. 아, 영탁이 들어왔어요? 어디? 아이고, 아재요. 어, 찬원이 들어왔어. 이찬원. 어, 찬원 안녕. 여러분, 지금 저희 지금 녹화 중인데요. KBS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 녹화하고 있어요. 요리를 할 소재가 김이에요, 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김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무엇이 있을까 아이디어 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잘생김. 잘생김 잘생김. 어? 누구야, 잘생김 합시다. 잘생김 좋아요, 잘생김. 김성주 말고 김수찬, 김혜진, 김희재 다 땡. 저까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 와, 박영탁, 김무스래. 아, 대박이다, 너 진짜. 가만두지 않겠어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아이디어 주실래요? 야.
가다가 멈추니 팬분들 정말 행복해 생겼다. 그때 그 포장마차 사연 많은 술 한 잔 보고 싶다 사랑아. 자, 와. 적을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불러,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 연어알 김밥, 김부각, 김동그랑땡, 김피자, 김피자? 김으로 할 수 있는 요리, 김죽? 김죽? 네모 김튀김이 뭐죠? 어? 김햄버거가 뭐예요? 햄버거. 김강정? 김소세지, 김꼬치, 김볶음밥. 어? 김돈가스요? 어? 김돈가스. 괜찮다. 어, 김돈가스 어떻게 하지? 아, 이거 근데 이 방법 너무 좋다. 그 팔로워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의견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그 참고해서 야, 궁금하다. 좋은 요리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편 레스토랑에 여러분들 그 편 레스토랑에 레스토랑 올려 보겠습니다. 좀 가끔 이래. 편 레스토랑에서 멋진 요리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토랑이 되시길. 바이바이. 아, 날씨 너무 좋다, 근데. 아, 날씨가 완전 어디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 그러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진짜? 누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 꼭 누구를 한번 뵐 사람이 있어가지고. KBS에서 내 노래가 나올까? 내 노래가 그냥 탁 한번. 아, 장민호 씨 노래 엄청 나오는데? 네. 요즘 틀만 나와요. 진짜 없어요. 네. 꼭 내가 틀 때는 안 나오고 내가 안 틀 때 너무 라디오 나온다고 문자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방법 있지. 좋다. 역전생 나온다. 없다고 무시하지 마. 사람들 아무도 몰라. 하! 돈 있다고 무시되지 마. 뒤통수 맞을지 몰라. 세상만 사다 그래도 나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돌고 도는 인생. 와. 신나게 가자, 힘차게 가자. 한 번뿐인 인생 별거 없는 거야. 마음껏 펼쳐봐, 함께 웃자. 더 크게 웃자. 오늘도 가겠지만 내일이 오겠지만 역전 인생 기다려라. 난 가난한 남자. 가사가 너무 좋다. 가사가 너무 좋다, 진짜. 아니, 행복한 남자. 난 가난한 남자. 전혀 안 가난해 보여요. 운전하고 진짜 오랜만에 어디 가는 것 같은데 그때 와 아이돌 가수 그만두고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무작정 수영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아 수영 강사를 하셨구나. 회원분들 많이 설레셨겠네요. 조금 이제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의 첫 차를 샀죠. 완전히 경차, 녹색 경차. 아직도 잊어버릴 수 못했었어. 이거요? 내 친구들이 그 차 보고 시금치라고 놀렸던 시금치! 그들은 차도 없었으면서 저게 이제 아이돌 망하고 나서 처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번 돈. 어렸을 때 그 시금치 타고 바람 쐬던 그때 생각나네 진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나 이거 언제 불렀어? 이런 뭐예요? 아 이런 거 한 게 기억이 안 나세요? 어, 진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네.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 여기서 있을게. 어, 발라드도 하셨었구나.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근데 혼자 운전하다 보면 자기에 취해. 원래 그게. 전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신경 많이 쓰셨네, 또 민호 형님이라고. 날씨랑 너무 딱 맞는 선곡이었어. 와. 자, 다음 곡은? 이게 남진쌤이 진짜 극찬하신 무대예요.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바람에. 그 뮤직비디오 아닌가 이 정도? 그러니까 나 장민호 형님 뮤직비디오를 하나 찍어주셨어요. 노래방 뮤직비디오 같아. 내 사랑도 진다. 아, 모란이. 아, 동백이. 다음 주에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 내 눈으로. 아, 세월이 휙 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아유. 알겠습니다. 취할 만하다. 에이, 취할 만해. 우리 언니 왔죠? 사람이 적당히가 없네. 계절을 바꾸어 다시 입히면 세월이 또 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